제가 GT5에서 진짜 디자인이 신기한 SUV를 찾았습니다. 이름은 바피디 레이디어스. 온라인에서 32,000달러에 팔고 있죠. 900클릭? 어? 뭐야 이거? 얘가 왜 넣어? 어. 900클릭?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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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쪽에 스프랑크 버팔로는 따로 칸이 있어요. 얘를 누르시면은 아니 뭐야 이거? 못 사? 아직 희망을 버리면 안 돼. 난 리뷰를 할 거니까. 그렇다면 레이디어스 누르고 이 칸에서 구매 버튼을 누르는 거예요. 그리고 아파트 설정하고 구매를 클릭 됐습니다. 그리고 밑에 뜨는 걸 보면은 버팔로 이거 왜 넣으냐고. 얘가 SUV인데 무게중심 설계가 굉장히 잘 돼있어요. 지붕 사이즈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지만 아래로 내려갈수록 점점 커지는 모습. 심지어 오버핸드가 달려있어요. 앞쪽 보시면 라디에이터가 세 줄이에요. 하나 둘 셋. 그리고 헤드라이트는 네모 모양으로 이렇게 달려있고 범퍼 쪽에도 프론트 그릴이 뚫려있습니다. 앞에 핸드와 뒤쪽에는 에어덕트까지. 옆에서 보시면 SUV치고 굉장히 둥글둥글한 모습. 앞쪽도 뭔가 비누처럼 이렇게 둥글게 내려와있고 무엇보다 이 뒤쪽 라인 부드럽게 내려와요. 이렇게 뒤쪽을 보시면 테일램프를 길쭉하게 뽑았어요. 따라서 여기가 훨씬 더 넓어 보이는 모습. 제가 엔진 소리를 들어볼게요. 차량의 모든 문제를 볼게요. 모델 그때일까? 그렇지. 이것은 앞쪽에 달린 엔진. 확실히 그래픽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네요. 뒤쪽 트렁크 좋아요. 이 정도 내부 공간 솔직히 좁아 보이지만 어디든 놀러갈 수 있어요. 이 정도면 레그룸이 상당히 넓고 뒷좌석이 살짝 젖혀져 있어서 누워서 갈 수 있어요. 대신에 단점이 이 다리 넘는 공간이 굉장히 낮다는 거예요. 앞쪽에 시트 두 개, 평범한 핸들과 계기판. 솔직히 내부는 볼 필요가 없어요. 나갑시다. 제가 적당한 다른 SUV들을 가지고 왔어요. 포르쉐, 산타페, BMW. 얘는 몰라. 여러분들 솔직히 이 중에서 뭐가 제일 이쁘세요?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산타페가 제일 이쁘군요.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뒷모습을 봐야 돼요. SUV는 너무 각졌어. 별로야. 얘는 아이 그냥 빼. 이것도 뭔가 평범하고. 오마이갓 포르쉐 오늘의 주인공. 얘가 굉장히 균형있고 멋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저는 포르쉐라고 고를게요. 차량의 구동방식은 사륜구동. 여러분들 사륜구동은 축복받은 구동방식이에요. 이런 산도 문제없이 올라갈 수 있는 사륜구동의 장점이 뭐가 있죠? 첫번째로 스타트가 굉장히 좋다는 거. 스타트 휠스핀이 아예 없어요. 얘가 가격대가 낮다 보니까 속도가 그렇게 빠르진 않거든요. 하지만 스타트는 시원하게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지금 154km 정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 정도면 솔직히 느린 거거든요. 100마일인가? 속도를 원한다면 후륜 구동이 슈퍼카를 타지. 어? 가정용이라면 딱 이 정도가 적당한 겁니다. 제가 핸들링을 간단하게 볼게요. 여기서 바로 오른쪽으로. 오른쪽. 뭔가 살짝 손의 반경이 크고 살짝 미끄러지는 모습. 다시 한번 왼쪽으로. 약간 쏠리는데 재밌어요. 여기서 드리프트 해줘야지. 드리프트. 그렇지. 아 이 정도 내줘야 어디 가서 인싸 소리를 듣는 거예요. 운전할 때 그냥 드리프트 하세요. 드리프트. 그렇지. 이렇게 주차할 때도 여기다가 딱 드리프트 됐습니다. 자고로 SUV라면 튼튼해야 돼요. 제가 이제부터 충돌 테스트를 해볼게요. 제가 지금 강철 문짝을 준비했고요. 이걸 자동차로 쳐볼게요. 지금 시속 150km로 달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짝으로 바로 꽝 꽝. 오 마이 갓. 잠깐만 가만있어 봐. 여기서 오 마이 갓. 앞범퍼가 순식간에 찌그러지고 파편이 사방에 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앞유리창도 순식간에 깨지는 모습. 유리창이 지금 운전자에게 쏟아지고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데 어쨌든 이건 자동차 잘못은 아닙니다. 이건 유리 잘못이에요. 촬영을 도와주신 마이클씨 어쨌든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 유리를 제외하면 운전자가 다친 곳은 없어요. 그리고 내부에 있는 엔진이 살짝 휘었어요. 약간 어차피 차값이 저렴하기 때문에 그냥 수리해서 타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자동차를 살짝 부셔보겠습니다. 어디까지 버틸 수 있는지 볼게요. 지금 시작부터 엔진이 나왔거든요. 뭐 괜찮겠죠? 다음에는 뒤에도 살짝. 오케이 내려와. 뭐 안돼. 아니 트렁크가 원래 떨어지는 구조예요 이게? 뭔가 그 미니쿠페가 살짝 떨어지는군요. GT의 물리엔진이 진짜 대단한게 아니 어떻게 이렇게 부러질 수가 있지? 이번엔 앞에도 살짝. 지금 앞쪽도 완전히 박살이 난 모습. 불꺼 안돼. 불꺼. 하지만 자동차 내부는 전혀 손상이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뒷자리도 마찬가지로 안전해요. 그렇다면 이제 이 녀석의 진짜 성능을 보기 위해서 업그레이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구도 풀업, 브레이크 풀업, 엔진 풀업. 그 다음에 경적은 트럭 경적, 조명 제논 헤드라이트, 네온 키트는 달지 않을게요. 그 다음에 도색 1차 색상은 아이스 화이트, 그리고 2차 색상은 아이스 화이트. 서스펜션은 가장 낮게. 트랜스미션 풀업, 터보 장착 완료. 자 다음에 휠 같은 경우는 SUV 중에서 골라드릴게요. 대시 VIP 휠 색상은 브로스트 화이트. 타이어 스킵, 타이어 향상 방탄 타이어 장착. 타이어 연기는 검은색 타이어 연기. 샹머는 리무진. 자 이제 개조가 끝났습니다. 나가볼게요. 제가 속도를 다시 한번 볼게요. 준비하시고 스타트. 역시 스타트 좋아요. 50마일 돌파. 하지만 그 엔진 자체가 그렇게 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초반 토크는 좋은데 뭔가 쭉 밀고 가는 힘이 살짝 부족한 느낌. 확실히 개조라니까 속도가 166km까지 나오는군요. 이런들 2차 색상을 그냥 블랙으로 바꿀게요. 이게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저처럼 개 키우는 사람들은 차에도 가끔씩 강아지를 태우거든요. 제가 개를 태워보겠습니다. 얘들아 산책가자. 산책. 댕댕이 한 마리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과연 할 수 있을지. 보시면은 자동차에 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엔 자동차의 등판 능력을 볼 겁니다. 브레이크 이 정도 각도에서 후진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나죠? 올라와. 직각으로 올라오는 모습. 됐어. 떨어지면 안돼. 떨어지면 죽는 거야. 제가 여기다가 거대한 사이즈의 방지턱을 준비했습니다. 여기로 올라가려면 살짝 대각선으로 가야 돼요. 대각선 옆으로 이렇게 압박해 올리고 힘으로. 그렇지. 무난하게 내려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엔 제가 속도를 받아서 저기를 건너볼게요. 출발 가자. 왜? 아잇 오우.
올라왔죠? 이번에는 오프로드 테스트. 이런 뭐 산쯤은 문제가 없고 여기 옆에 절벽, 여기로 올라갈 수 있는지 봐야 돼요. 힘으로 올라갑니다. 속도 안 맞고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 오늘의 컨텐츠는 여기까지.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